이중턱이 커서 고민이신 분들에게 지방흡입이죠. 그런데 과연 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런지에 대한 의문이 드시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멍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달이면 싹 다 없어집니다. 얼굴에 볼살이 많거나 턱 아래쪽에 지방이 많이 있어서 이중턱이 있어서 고민이신 분들 많죠. 지방의 양이 아주 조금 있는데도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 하면 너무 많아서 문제인 분들도 계시고요. 피부에 늘어짐까지 심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수술을 받게 되면 일상생활에는 얼마나 지장이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얼굴 지방흡입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여기 이 볼살 그리고 이중턱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얼굴이 둥글게 이렇게 보인다던가 이중턱이 커서 고민이신 분들에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지방흡입이죠. 저희는 흉터가 잘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귀 뒤에 3mm 정도 절개를 양쪽으로 하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투메센트라고 하는 이 부분 마취 용액을 넣고요, 지방을 뽑아내게 됩니다. 골고루 얇게 뽑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초음파 기기를 이용해서 지방을 녹이는 그런 처치까지 하게 되죠. 지방이 너무 많은 분이나 이 노화로 인해서 피부가 늘어져 있는 이런 분들은 드라마틱한 피부의 수축이 필요한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5년 전부터 이 리뉴비온이라고 하는 기계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굿뉴스는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곧 허가가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여담인데요. 저는 미국 FDA가 세계에서 제일 허가가 받기 어려운 줄 알았는데 요즘은 한국 식약청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지 한 5년이 지났고 전 세계가 다 쓰고 있는데 아직도 대한민국만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만간 허가가 나온다고 하니까 저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늘어진 피부까지도 이렇게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 이 기계가 나오면 제일 먼저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구매를 하게 되면 제가 제일 먼저 구독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면 과연 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런지에 대한 의문이 드시죠? 사실 저희가 수술을 했을 때 붓기가 막 이렇게 그렇게 엄청나게 심하진 않아요. 물론 모든 수술은 5에서 한 7일 정도 되면 많이 붓는데요. 사실 수술을 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라면 한 3봉지 정도 먹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붓기가 자꾸 빠져서 80, 90% 정도 되는 건 한 달이면 싹 다 없어집니다. 지방이 많았던 분들은 부어 있어도 얼굴이 이미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을 하는데 멍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수술을 하면 멍이 하나도 안 드냐고요? 그렇진 않고요. 20명, 25명 정도 수술을 하면 1명 정도는 좀 파란 멍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멍이 하나도 들지 않는다라는 보장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술을 했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멍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땡김이라고 하죠? 이렇게 생긴 얼굴 아파하는 이 밴드 과연 얼마나 착용을 해야 할까요? 보통 한 3일은 스폰지하고 같이 착용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땡김이만 착용을 하면 되는데요, 4일 정도는 최대한 한 24시간 정도 계속 사용을 하시면 참 좋겠는데, 지방을 많이 뽑으신 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까지 이 스폰지를 같이 착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 다음엔 이 땡김이만 착용하시면 되는데 회사에 가셨을 때는 하지 마시고요, 집에 돌아오시면 착용하시는 방법으로 한 달 정도 착용하시면 됩니다. 제일 좋게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으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지금처럼 이 마스크를 많이 사용하는 시대엔 크게 뭐 걱정 없이 수술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 안내되는 이 내용은 저희 리디안 의원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모든 병원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